지나가던 백인이 미소 지으면서 니하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휴게소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곤니치와라고 해서 내가 막 뭐라고 했냐? 야, 너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안 가르쳤냐? 막 이러면서. 오 예. 3일 전, 4일 전, 아무튼 이번 주였어. 우리 집 앞에 이제 그게 있어요. 불밥 그릴이라고 이제 한국 음식점입니다. 한국 음식점인데 내가 거기서 뭘 시켜 먹으러 갔어. 남편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다 갔는데 그 입구에서 거기 이제 주문을 직접 가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입구에 있는 그 높은 바 같은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 이제 기대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 Sure. I like tacos. Yeah. 유튜브 구독자 실시간 체크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니하오 니하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중국어를 하지 않으니까 몰라 뭐 저 앞에 중국인이 서로 인사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난 계속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여러 번 이제 니하오 니하오 소리가 나.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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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지나갔었거든. 니하오 하면서 지나갔거든. 그러다가 그래서 딱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 내가 딱 눈이 마주쳤다. 근데 나를 보더니 니하오 이러는 거야. 내가 아는 오빠가 하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애야. 미국인은 아니고 남미 쪽 아이인데 거기서 뭐 딜리버리를 하는지 몰라. 뭐 아무튼 거기 왔더라고. 뭐 가방 같은 거 메고 그러면서 얘가 나가면서 날 보고 니하오인가. 그러니까 얘는 들어올 때 나를 보고 이제 알아봐서 니하오라고 나한테 인사를 한 건데 나는 니하오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전혀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다가 얘가 나갈 때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얘가 너무 해맑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같이 안녕 이건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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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내가 계속 씹고 그냥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 다시 안녕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걔가 나랑 딱 눈이 마주쳐서 내가 아는 애니까 했는데 얘가 니하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하고 얘 갔다? 그러고 나서 혼자서 그럼 아까 니하오라고 했던 게 시우엉 나였어? 근데 이게 또 이게 인종차별일 수도 있는데 인종차별이라고는 또 생각이 안 되는 게 그리고 내가 한국인인 걸 알잖아. 근데 그 오빠가 그 식당 한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이 아이는 내가 한국인인 걸 알아. 사정이 한국인이니까. 근데 모르는 거야. 얘는 나한테 뭐 나한테 왜 그런 나쁜 감정이 있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냥 아시아는 니하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옛날에 나 그런 글 많이 봤거든. 댓글도 많이 보고 언니 뭐 어디서 니하오라고 하면 인종차별인가요? 그랬는데 기분 나쁘죠. 왜냐면 마치 무슨 인종이면 무슨 나라일 거라. 근데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그냥 그 니하오가 그냥 그 아시안 세계 공용어, 아시안 공용어라고 알고도 그럴 수도 있어. 아 웃겨. 영어로 인사하면 되지 왜 그랬대. 내 생각에는 그냥 니하오 하면 그게 우리나라 인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되게 기분이 더러웠는데 기분이 더럽다기보다 기분이 묘했어. 아 내가 그럼 얘 인사 얘 들어올 때도 나한테 계속 니하오라고 했던 거였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미안한 마음은 아닌데 이 새끼가 그랬다고 이 새끼야 참교육할 수도 없잖아. 내가 보기엔 눈빛에 전혀 악의가 없거든. 그거 나도 너무 당황해서 하이 이러고 보냈는데 가서 붙잡아 무슨 막 뭐라고 했냐. 야 너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안 가르쳤냐 막 이러면서 아니 문자 오빠 직원 교육 똑바로 해. 니하오랑 안녕하세요의 차이를 알려주란 말이야 이러면서. 소연님 어머 소연님 오셨네. 한국 일본에 비해 중국계가 주변에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다가 외국인 외향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 헬로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 눈 찢는 건 그건 진짜 빼박 인종차별이고 그거는 진짜 어쨌든 또 막 너무 막 또 화내. 그러니까 정말 막 심한 막 누가 들어도 막 인종차별 이거 아니고 정말 무지에서 비롯된 거면 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또 막 또 뭐라고 하기에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다니까. 이걸로 한 국적을 판단할 수 없고 이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 맞아요. 무식한 거지. 그래서 그 오빠도 어떻게 보면 뭐 흑인 친구를 왜 만나? 뭐 인종의 친구만 드는데
뭐 정해져 있어요? 인종이? 웃기잖아. 흑인은 적이어야 돼? 왜? 피부색이 다르니까? 무식한 발언이지. 그리고 아무리 남친 다 싫어한다고 해도 흑인을 왜 만나? 이 발언 자체가 되게 무식한 거거든요. 그거 이제 미국에서 했으면 총 맞을 수 있는 발언인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요 근데 나는 또 그 백인을 만나면 무조건 헬로 하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건 또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영어가 어쨌든 세계 공용어잖아? 그렇잖아요? 저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젤라또 살았는데 앞수님이 중국인이어서 그런가 저한테도 이탈리아 점원이 짧은 중국어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어 몰라서 저는 영어로 말하고 점원은 중국어로 말하고. 아 나 또 무슨 얘기 하나 있습니다. 까먹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말한 건데도 까먹었다. 나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더 잘할걸? 남편이 뒤에 있었거든. 웬디스다. 휴게소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곤니치와라고 해서 내가 봉주르라고 했어. 그런데 끝까지 나한테 아리가또라고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스 멜시복구라고 똑같이 대답해줬거든. 아니 기분 나쁘면 똑같이 해줘야지. 저 오랜만에 명동 갔는데 명동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 지나갈 때마다 중국말로 샬라샬라 거리면서 막 제 손에 핸드크림 짜줬어요. 어? 이득인데? 어? 쉬쉬! 이러면서 발라. 계속 발라. 얼굴도 바르고. 샘플 계속 받아. 쉬쉬 하면서. 막 이래. 오 예. 셀러님, 저는 호주에서 워홀할 때 일 가는 중이었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백인이 미소 지으면서 니하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 나라는 진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기분 좋았는데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 인종차별일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중국인이면 어떤 기분을 느껴야 돼? 어? 아, 나는 실제로 중국인이야.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니하오라고 하면 그 기분 나빠야 되는 건가? 되게 헷갈리네. 저 에티오피아로 출장 갔는데 현지인들이 맨 진짜 칭칭 맨날 차이나 차이나인데 한날 제가 개빡쳐서 노 차이나 현지만으로 차이나 아니라고 했더니 그 현지인이 어 너 한국인이야? 어쩐지 이쁘더라.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이뻐라고 해서 해맑게 고맙다고 했어요. 개운. 어머 선경님 단순하시네요. 아 웃겨. 걔는 멘트 아니야? 일부러 항상 니아오라고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어 나 일본인인데 그럼, 아 그래서 이뻤구나 이치. 듣는 중국인은 기분 나쁘겠다. 이 정도면 중국인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어? 남미는 다 올라.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 이 얘기를 어제 또 한국인 친구들 몇 명 만났거든. 그래서 걔네한테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약간 모르는 줄 알아. 자기도 약간 그런 경험, 인종차별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걔가 식당에서 한국 식당에서 이제 밥을 시켰는데 거기는 셀프 서비스야. 자기가 먹고 이제 먹은 거는 치우는 그런 시스템인데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이제 그걸 치우고 있었대요. 한국 음식점에서 흑인 여자가 왔대. 그러더니 자기를 보더니 Excuse me 이러면서 Can I order? 이러더래 자기한테. 그러니까 한국 식당이고 아시안이고 그릇을 치우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 직원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걔가 I don't work here 이라고 했대.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일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둥궁지 지나면서 쳐다보더래. 물론 이 여자도 되게 좀 혼동이 왔던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했으니까 좀 미안하면서도 뭐지? 했던 느낌 아닐까? 좀 근데 기분이 나빴대. 아니 한국인이 아시안이고 아시안 음식점에서 그릇 치우고 있으니까 뭐 직원으로 보인 거야? 뭐 그랬는데 아무튼 내가 어디 전혀 자기 막 핸드백 이렇게 메고 있고 제 자기 생각엔 직원으로 안 보였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무슨 뭐 타코집에 갔는지 아무튼 무슨 남미 음식점 갔는데 거기 남미 여자가 뭐 거기서 뭐 뭘 가 뭐 냅킨을 갖고 가든가 했대. 그래서 그냥 올라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도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소연님 결국 상황이랑 당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무지에서 오는 실수인지, 무지에서 오는 인종차별인지, 혐오에서 오는 건지. 맞아. 정말 그때 그 시기랑 그 사람의 그 말투, 눈빛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완전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